만상이 대장금 난조과 점포 매입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나는 측면에 있는 진대인과 인삼 밀거래를 준비해왔소. 지금 밀거래라고 했습니까? 그렇소. 인삼 교육권을 정한 후로 밀거래를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문은 더 많이 남는 거고요. 밀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책문에다가 인삼을 풀면 만상이 배정된 물량을 가져왔을 때 인삼값은 폭락해 있을 것이요. 전력을 다해서 인삼 교육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준비가 되는 대로 인삼 500근을 책문으로 가져가서 거래할 작정입니다. 허행수님과 배행수님은 물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도하는. 닷새 후에 책문으로 떠납니다. 첫 거래이니만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만상의 첫 번째 인삼 거래가 성공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도광을 해서 인삼을 밀거래하는 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 철통같이 경계하라. 예. 내일 아침 통군정에 있는 근문으로 가서 교육할 인삼 물량을 허가받은 후에 닷새 후 책문을 떠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죠. 초래성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성구라버님 벌써 집으로 가셨을 텐데. 아니야, 닷새 후에 책문 떠난다면서 오늘 늦게까지 계신다고 했어. 어서 가자. 예. 성님, 성님, 저기 서 있는 사람 상옥이 오라버니 아니에요? 누구? 상옥 오라버니? 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아가씨, 이러시면 또 화를 당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세요. 아가씨, 성님,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리 심각한 거예요? 저 여자 의주 송방의 도방 아니요? 내 보기엔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난 마음에 든 사람이 있다. 이런 내 마음을 숨기고 잡는다면 더 큰 상처만 안기게 될 거야. 뭔 생각을 해요? 어, 아니다. 그만 가자. 짐을 좀 바싹 좀 줘요. 예, 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짐도 다 꾸렸어? 예, 아이고. 다 됐습니다요. 저희같이 허구한 날 연입하는 다니느라 짐 싸는 데는 이골이 났습죠. 어. 애들 썼어. 아이고, 애는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주먹에 가서 탁
회견사 하시들. 아유, 뭘 이런 걸 다. 아유. 예. 대신 내일은 서둘러들 나와. 아, 예, 걱정 마십시오. 가. 예. 가. 야, 가. 예, 가겠습니다. 야, 가자. 아이고, 예. 야, 왔다, 왔다, 왔다. 아우, 이 누가 왔다고 그래? 아이, 철이 왔냐? 예, 전진 어른. 이분이 연화?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그럼, 그럼. 근데 여기 어쩐 일들이니? 너희같이 고운 처자들이 밤길 다니다가 복면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예, 그냥 좀. 웬만한 사내들은 거뜬하게 해치우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요. 뭐야? 앞으로 내 마누라가 될 여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제가 합니다요. 그러니까 전주인 어른께서는 관심을 뚝 끊으라 이겁니다. 아니 자식이 어디서 눈을 지켜뜨고 이래 이거. 아이고 저기 형수는 진정하십시오. 야 임마 너 입닥치고 있어 입닥치고 있어. 야 임마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래 임마. 저 소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야 가자. 아유 저 가겠습니다. 가. 어서 가. 가. 어, 야, 가자. 야 이쁜아 가자. 야 어서. 아이고. 나 이거 야 원 정말. 채통 좀 지켜라.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뭘. 지혜팬이한테는 꽉 집혀가지고 숨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나는 게 치마만 둘렀다며. 너 같은 놈 친구로도 내가 창피시럽다. 어이 창피시려. 야, 너 일로 와봐. 이런 망할 자식이냐. 이씨.